그래서 항상 문제 없는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노 프라블럼이라고 닉네임을 지게 된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문제 없습니까? 이번에도 문제 없습니다. 8강, 4강 결승을 해야 이제 UFC랑 컨트랙트를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시아에서 좀 괜찮은 선수들을 픽했기 때문에 좀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았고 이제 8강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무거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그냥 이제 멈추지 않고 그냥 묵묵히 꾸준히 한 것이 지금의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 자리에 온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진짜 저도 막 부상을 당하고도 다 내려놓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멈추지 않으니까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가족들의 영향도 있고 팀원들의 영향도 있어서 그냥 그런 말 한마디에 좀 많이 죽었던 심장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상대가 이번에 3수제인데 아마 4수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상대는 굉장히 터프한 파이터고 올라운더 선수고 영상을 많이 분석하고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색깔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전적은 꽤 좋거든요. 그래서 11승 2패라는 전적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방심하지 않는 거를 최대한 연습을 했어요. 머릿속에서 이제 제가 생각한 그림은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게 뭐 때리고 싶어도 때리지 못하는 각이라든지 때리려고 하면은 이미 스텝으로 빠져 있다든지 그런 스텝과 각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고 연습했고 그리고 상대의 약점들이 좀 많이 노출돼 있어요. 이제 뭐 케이지 레슬링이라든지 이제 백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점이 많이 노출돼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연습하고 그 선수가 잘하는 분야에서들도 계속 반복 연습을 해서 크게 뭐 방심만 안 하면은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제 동갑내기 다원이는 그냥 상대방 부셔버리고 오라고 하고 준영이 형도 잘하고 오라고 그래서 정말 이제 팀에 그런 UFC 먼저 간 선배들이 있기에 많은 것들도 물어보고 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그래서 살짝 두려움도 있었고 내면 심적으로는 막 불안감도 있었는데 그래서 막 다운이나 준영이 형한테 어땠는지 뭐 형이나 다운이는 처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땠는지 많이 물어봤거든요. 좀 멘탈적인 부분을. 좋은 말 많이 해주니까, 좀 금방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전적의 절반 정도가 이제 해외샵을 많이 뛰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시합 경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제 닉네임 노프라블럼이라는 거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경기, 좋은 퍼포먼스로 많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MMA라는 종목이 많은 종목들이 믹스되어 있다 보니까 뭐 타격이면 타격, 레슬링이면 레슬링, 주짓수면 주짓수 분야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한 것도 있고 일단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다 이제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문제 없는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노프라블럼이라고 닉네임을 지게 된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문제 없습니다. 이번에도 문제 없습니다. 이번에도 문제 없습니다. 이번에도 문제 없습니다.